제가 저희 엄마 친구분한테도 사드린 그런 썰이 있거든요. 그래, 내 얼굴에 한 30만 원 투자 못하겠어라는 생각에 구매를 해봤는데, 와, 진짜 난리 나요. 20대 친구들한테는 아직 굳이? 저희 엄마가 정말 잘 쓴대요. 매니큐브도 하고 싶은 거다 해, 이 자식들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은 비교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TV 보면 김희선 씨가 뭐 우아하게 이렇게 막 광고하는 거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게 메디큐브 AGR이라고 해서 총 가종의 디바이스 기기가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출시될 때마다 품절 대란에 다들 라이브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제가 막 물어봤는데 이게 당근마켓에서 그렇게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실사용도 해보고 만족스러운 제품들은 제가 주변에 선물도 해보고 맞는 꿀조합도 여러 개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피부 타입별, 연령별, 고민별에 따라서 이 메디큐브 디바이스 4종을 정말 완벽 장단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여러분! 디바이스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이 메디큐브를 제가 전부 다 구매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묻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러 가볼까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정식 명칭은요, 메디큐브 더마 EMS 샷이고요. 우리가 마사지 샵이나 에스테틱 샵에서 경락을 받잖아요. 그거를 홈케어 디바이스로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광대나 얼굴에 쓰지 않는 근육, 불독샷, 이중턱에 늘어진 살, 승모근에 굳어있는 근육들, 팔뚝, 살 등등 다양하게 근육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얼굴에서 매일 쓰는 근육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쓰는 근육들은 풀어지는데 쓰지 않은 근육들은 굳어지게 되거든요. 매일매일 홈케어로 쓰지 않는 근육들을 중주파로 풀어줘라라고 해가지고 나온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GR은 정말 쉽게 중주파를 쏴줘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근육을 섬세하게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에 올렸을 때 근육이 움찔움찔움찔하고 움직이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근육을 움직여주는 역할인데 잘못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살이 빠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진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가지의 레벨 그리고 세 가지의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슬림 모드, 업 모드, 바디 모드 세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슬림 모드를 사용하면 실제 붓기가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뿐더러 눈에 보이는 효과도 드라마틱하게 보여지고요. 업모드를 사용을 하면 이게 얼굴이 쫙 붙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에 놀러 온 친척 동생도 들러붙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구나라는 거.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용을 해주면 붓기를 빼주고, 저녁에 써주면 탄력 케어가 가능하고, 이거 제가 실제로 담당자님한테 들었을 때 담당자님이 얘기해주기로는 이게 아이돌 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차 안에서 이거를 그렇게 잘 쓴대요. 연예인분들도 정말 그차 안에서 이동할 때잘 쓰는 템이라고 하니까 약간 요건 이제 믿고 쓸수 있는 제품? 그래서 디바이스 4종 중에서 뭘 가장 추천해요라고 한다면 전 정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요거 EMS 샷만 써도 정말 충분해요라고 외칠 정도로 가장 구매하면 후회하지 않을 템으로 추천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 슬림 모드, 업 모드, 바디 모드 세 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바디 모드에서 승모근까지는 정말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진짜 승모근의 그 근육들도 아, 시원하게 케어가 가능한데, 근데 종아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종아리가 조금 두꺼워서 종아리를 썼을 때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 점에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바디 모드를 사용했을 때 종아리까지는 조금 저에게는 아쉬웠다. 그럼 이제 추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0대 분들은요, 요거 슬림 모드로 사용해주면 불독살 관리하기 좋으니까 일단 사면 추천하고요. 30대 분들부터 40대, 50대까지는요, 이거 탄력 케어하기도 괜찮고 아침에 붓기 빼도 괜찮고, 이제 곧 뭔가 추석이니까 추석 선물로도 괜찮고, 부모님 선물로도 괜찮고, 이거 뭐 생일 선물로도 괜찮고, 그냥 연령 상관없이 너무 괜찮아서 이거는 그냥 사세요.
저 너무 괜찮아서 저희 엄마한테도 사주고 저희 엄마가 엄마 친구분한테도 영업해가지고 제가 저희 엄마 친구분한테도 사드린 그런 썰이 있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아, 이건 진짜 하나쯤 갖고 있으면 후회 안한 템이니까 그냥 사세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요 제품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도대체 이의 기능이 뭐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식 명칭은요. 유세라 딥샷이에요. 얘는 콜라겐 생성이에요. 아, 그 피부관리샵이나 에스테틱샵에서 가면 그 콜라겐 생성한다고 기계 같은 거 올려놓고서는 문질문질문질 하잖아요. 그거를 집에서 디바이스로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하! 느낌 딱 오시죠? 늘어지거나 탄력이 없거나 왠지 내 피부가 칙칙해졌을 때 콜라겐을 생성하고 싶다. 내가 집에서 뭔가 콜라겐 앰플이나 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조금 더 확실한 나는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유세라 딥샷이랑 같이 써주면 그냥 미치고 팔짝 뛰어요. 그냥 미쳐 버려. 제가 진짜 효과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콜라겐 앰플 크림이랑 같이 써주면 와 진짜 난리 나요. 난리 브루스 그냥 팔짝팔짝 뛰어요. 얘는 특히나 어떤 분들한테 괜찮냐면요. 팔자 주름, 눈가 주름, 약간 이런 볼거짐 있으신 분들한테 써주면요. 와 진짜 괜찮은데요.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요. 제가 요즘에 약간 30대로서 조금 가까워지면서 팔자나 약간 이런 볼거짐이나 왠지 모르게 내 피부가 탄력을 좀 잃은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 드디어 피부과를 가가지고 콜라겐을 좀 맞아봐야 되나? 근데 뭔가 필러는 맞기 싫은 거예요. 내 얼굴에 뭔가 집어넣는 건 너무나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 이 유세라 딥샷이 출시가 돼가지고 그래, 내 얼굴에 한 30만 원 투자 못하겠어라는 생각에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 제가 콜라겐 앰플이랑 같이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이건 진짜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일단 한번 켜주면요. 딱 80샷을 사용해주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사용하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요? 뭔가 귀찮아요? 전 이거 사용 방법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간편해요. 딱 80샷이 끝나면 알아서 꺼지니까 너무나도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써주면 뭔가 이렇게 얼굴에 탄력이 따라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진짜 만족감이 진짜 진짜 괜찮았거든요. 아, 그럼 지금부터 장단점도 한번 부셔 볼까요? 일단 장점은요. 피부 관리샵에서 콜라겐 생성 코롬 관리 받잖아요. 그거를 집에서 매일매일 할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편리해요.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20대 친구들한테는 아직 굳이? 굳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30대 좀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 볼거짐이나 팔자주름이나 이런 게 조금 고민이기는 하지만 20대 친구들은 아직 굳이 돈 쓰지 마세요. 굳이 돈쓸 거면 EMS샷을 사시고요. 이거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는데 이거 열감으로 인해서 초음파를 쏴져가지고 이 콜라겐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위에 두번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 뜨겁습니다. 그 점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30대부터 50대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해요. 전 진짜 저희 엄마한테 선물해 줬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잘 쓴대요. 진짜 잘 쓴대요. 짜잔, 여러분. ATS 에어샷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바야흐로 20대 초반에 MTS라는 걸 해봤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판이 있어요. 그 판에 바늘이 그냥 타타타타타타 하고 붙어 있는데 그 판으로 얼굴에다가 구멍을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하고 내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바늘 구멍이 타타타타타 하고 나죠. 그러면 피가 그냥 줄줄줄줄 흐르거든요. 그 피를 닦아내고 바늘 구멍으로 또 내고 피를 닦아내고 바늘 구멍으로 내고 해가지고 피부에 새로운 세포를 재생시켜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저는 라떼 시절이라서 일주일 동안 햇빛을 잘못 보고 재생크림을 발라야 되고 선크림만 발라야 되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받았을 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아팠고 막 일주일 동안 햇빛도 못 보고 막 모자 쓰고 다녀야 되고 막 마스크 쓰고 그랬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MTS를 한번 받고 나서는 두번 다시는 내가 MTS를 받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외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게 MTS 기법을 굉장히 가볍게 홈케어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살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 MTS를 집에서 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써보고 나서는 오, 그 MTS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달라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ATS라고 해가지고 전기 니들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상처를 내지 않고서 모공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면 화장품 흡수율이 432%가 상승한대요. 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봤는데 어떻게 제가 뷰티 유튜버인데 안 살 수가 있어요. 샀죠. 그래서 저 요즘 루틴은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 마이크로 전기 니들로 한 0.5mm 정도 살짝 띄워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스킨케어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요거를 사용했을 때 모공을 타타타타타 하고 케어를 해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모공이 넓으신 분들은 정말 속는다고 생각하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면 진짜 만족도 있게끔 피부 컨디션 상태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모공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 쓴다면 굳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모공이 넓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만족도가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모공이 넓지 않은 부분에 사용을 하면요. 그닥이에요. 그래서 꼭 모공이 넓은 부분에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단점, 이거는 스킨케어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얼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까먹고서 스킨케어 바르고 쓰잖아요. 그럼 말장난 효과 도르마무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약간 까먹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그거 빼고는 딱히 가격 대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아, 또 하나 단점, 이걸 0.5mm를 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0.5mm를 균일하게 띄우기 조금 어렵다 보니까 탭핑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톡톡톡톡톡톡톡 쳐주는 기법도 하는데 이 기법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얘는 조금 장단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는 정말 초신상, 최신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AGR의 부스터 힐러가 출시됐습니다. 정가는 418,000원인데요. 물광, 꿀광, 윤광, 온갖 광을 찾으신다면 이거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약간 연예인들의 광을 찾는다면 이 부스터 힐러고 얘는 메이크업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스터 힐러래요. 으이그, 매니큐브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자식들아. 정말 내 통장 거덜내는 이 자식들아. 으이그, 못 살아. 그래서 스킨케어 부스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신상 제품이라서 그냥 읽지도 않고 구매를 했는데요. 아침에 사용을 해줄 때는 에어샷으로 화장품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부스터 힐러로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어떠냐? 아, 진짜 끝내줘요. 진짜 완벽 그 잡채 묻혀져려 버려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화장이 진짜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조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미쳐버려. 저 요즘 스킨케어의 꿀 조합은요. 에어샷으로 피부 길 한번 조져버리고요. 그리고 부스터 힐러로 화장품 흡수시켜버리면요. 난리 나 버립니다. 요거 써줬을 때 느낌은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윤광, 꿀광, 속광, 물광, 연예인들 광들은 온갖 광들은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루에 딱 5분 사용이고요. 하루에 3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간편하다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또 하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안 아파요. 에어샷은 약간 마이크로 전기 니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부스터 힐러인데 진짜 안 아프고 하루에 5분 쓸 수 있고 여러 번 쓸 수 있다 보니까 진짜 간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킨케어 손으로 발랐을 때 조금 찝찝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계로 바르다 보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요.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조합은 비타민C는 약간 입자가 굵잖아요. 그런 비타민C를 피부 속 깊이 흡수시켜줄 때는 이게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콜라겐같이 피부 속 깊이 흡수시켜줘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써줄 때는 확실히 좋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정말 만족도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비타민C 같은 거 요즘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그런 거에 약간 니즈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스터 힐러랑 같이 써준다면 완전 꿀 조합 싹 가능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단점을 굳이 얘기해보자면 스킨케어를 같이 써줘야지만 느낌이 와요. 그냥 단독으로 써주면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굳이 또 하나 단점을 얘기해주면 바쁜 아침에는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직장인 분들이라면 5분을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거 진짜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보시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메디큐브에 진짜 돈 한 바가지 써보 송아랑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진짜 메디큐브 사고 싶은데 뭐가 어떻게 어디에 내가 정말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번 영상 보고 엄청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다 구매를 해보고 하나씩 경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똑똑하게 더 소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 제가 만들어봤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